미용 그리고 의류주인가요? 의료주인가요? 의료 관련 주식, 미용과 관련된 주식들의 흐름을 오늘 전부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 연구소의 신일섭 소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은 상황극으로 설정을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의사 선생님이 돼주시고 제가 환자가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여름철 휴가를 맞아서 네. 좀 예쁘게 해서 놀러 가고 싶거든요. 남자친구와 가는 첫 여행입니다. 네. 어떤 시술을 해야? 아, 남자친구 첫 여행을 가신다고요? 부모님 알고 계시죠? 네. 아, 죄송합니다. 오늘 방송 네, 저희... 때문에 알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요즘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언제 뭐, 좀 언제 보고하고 다닙니까? 자, 우리 병원 처음이시죠? 아, 네, 처음입니다. 네. 아, 성형외과는 안 가셔도 될 것 같고 아, 네, 잘 처음... 오셨어요. 저희는 피부과 전문 아, 네. 병원이어서. 네. 어떤 일단 좀 네, 한번 볼게요. 네. 네. 일단 네. 네, 일단 웃으실 때 네. 코에 약간 주름이 있으셔서 아, 네. 이건 애교 주름인데. 일단 저희는 저희 병원은 보톨렉스를 쓰기 때문에 아. 보톨렉스 보톡스를 좀 아. 놓으시고. 아, 네. 네. 엘러간 거보다 약간 저렴합니다. 아, 그리고 네? 네. 엘러간 보톡스보다 약간 저렴해서 아, 네, 요즘에 네. 지금 행사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필러로 좀 볼 쪽에 네. 빵빵하게 채워 넣어 드릴게요. 아, 이름이 더 채움인데 딱 채워 드리고 아, 진짜 지금도 그리고 충분히 지금 볼에 살이 네. 빵빵하지 않습니까? 더 있어야 됩니까? 아니요. 그 볼을 빵빵하게 한다기보다는 그 약간 볼 쪽에 보조개인 것 지금 자세히 안 보이는데 보조개 있어요. 보조개가 약간 있죠. 네. 근데 보조개 있는데 보조개 옆쪽이 네. 약간 들어가 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필러로 좀 채워 드리고 네, 이게 뿌띠 성형을 좀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약간 메이크업이 좀 들뜬 느낌이 있어서 수분이 부족한 것 같아요. 미치겠네, 그래서 요즘에 진짜. 이제 좀 네, 리쥬란 힐러라는 아, 리쥬란 힐러. 예, 연어 정액을 네. 이용한 게 있는데 그걸로 아, 네. 좀 수분을 보충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목도 우리 페이스의 일부니까 아, 목에 진짜. 약간 주름이 좀 지금 계세요. 지금 피세요. 그렇게 하면 더 보이세요. 그러니까 목은 아 이것도 이 목에 주름 이 나이에 목은 이 정도 좀 이번에 좀 슈링크로 해보죠. 슈링크요? 목에다가 울세라는 예 뭐 전신 다 가능하고요. 울세라는 아 전신이요? 아 지금 슈링크 행사 중이에요 이번 달.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 혹시 그래서 배도 됩니까? 네, 다 돼요. 근데 일단 목까지만 할게요. 그 300샷 일단 기본으로 하시거든요. 300샷이요? 좀 강하게 원하시는 분들은 4,500샷 하는데 300샷 정도로 일단 그렇게 하시면. 목까지는 커버 될 것 같고 풀 파티 아. 때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어디요? 풀 파티 가실 때. 아, 풀 파티. 풀 아니고 아, 풀. 풀. 네. 네. 풀 파티 가실 때 괜찮을 것 같고요. 비키니도 입어야 되니까요. 네. 뭐 젤 네일은 다른 병원 말고 다른 데서 네일 아트에서 네일숍에서 하시고요. 자, 이제 목까지 그 정도 일단 하시면 네. 일단 아, 네. 좀 그 코디한테 좀 상담 견적 상담 받으시고 그렇게 한 1,000만 원은 나올 것 같습니다만. 네, 뭐 그 연예인 DC 있으니까. 아, 연예인 DC. 네. 방송에서 제가 난도질을 아, 제가 자, 괜히 상황극입니다. 괜히 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자, 아, 일부러 정말. 그 제품을 설명해야 네. 되기 때문에 네. 찍은 거예요. 아, 네. 근데 이게 지금 들으면서 눈에 띄었던 게 리쥬란 힐러를 제가 한 4~5년 전 정도에 이 시술을 실제로 받은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때 리쥬란 힐러를 만드는 회사가 휴젤이잖아요. 휴젤이에요. 아니요. 휴젤인 걸로 알고 있어요. 파마리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휴젤이 우리나라 최고의 보톡스 최대의 네. 보톡스 회사 아닙니까? 그런데 네. 당시 저희 방송하는 친구들만 받았던 이 보톡스를 그 한 5년 전 정도 리쥬란 힐러요? 네, 네. 네. 아마 휴젤이 맞을 거예요. 근데 방송에 있었죠. 소위 스텝인 있었죠. 친구들도 모두 보톡스를 맞기 시작하는 분위기가 네.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거는 이 시장이 될 것 같다라고 네. 해서 애널리스트한테 물어보니까 휴젤이 공장을 계속 짓고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때 네, 투자를 해서 두 배, 1년 만에 2배 아, 수익을 거뒀어요. 네, 그 수익으로 이제 또 2배 맞는 거죠. 300샷 맞을 거, 600샷 맞을 수 있는 거죠. 네. 파마 리서치 얘기부터 해야겠네요. 그러면. 네, 네, 네. 리쥬란 힐러는 보톡스가 아니에요. 흥분했네요. 그 지금 네. 아마 잘못 하시는 것 같아요. 리쥬란 힐러는 아, 리쥬란 힐러는 보톡스는 아니고 휴젤이 보톡스의 대표 회사라는 얘기예요. 네, 네. 네, 뭐 직접 그러니까 듣겠습니다. 리쥬란 힐러를 맞으셨다는 게 보톡스 맞으셨다는 거는 잘못되는 거고요. 네. 근데 리쥬란 힐러보다 얘기 나왔으니까 그 보톡스 필러, 그냥 뿌띠 성형에 다 일부로 들어가는 거고 아까 슈링크는 리프팅에 들어가는 거겠죠. 근데 이 파마 리서치 리쥬란 힐러가 연어 정액에서 뽑아내는 건데 연어 정액에서 손으로 뽑아내요. 그거 보시면은 자료화면에 양동이에다 대고 연어 그래가지고 쭉쭉 뽑아내거든요. 아 진짜요? 그렇죠. 연어가 거슬러 올라오는 애잖아요. 아, 그래서 슈링크예요. 슈링크. 아니 그 슈링크는 네. 슈링크는 의료 기기예요. 저 어느 때보다도 흥분했습니다. 자, 슈링크는 네.
의료기기인데 그거는 클래시스 거고 네네. 그러니까 울세라라는 그 업계의 최고의 기기가 있고 울세라보다 약간 그러니까 울세라 300샷이랑 슈링크 300샷은 가격 차이가 꽤 나요. 근데 슈링크가 이제 국산으로서 좀 그 시장을 뚫은 거죠. 여기 파마 리서치 얘기부터 할게요. 자꾸 이제 다 헷갈리시니까 지금 보톡스 필러에서 제3의 시술이라고 부르는데 맞으셨다 기억이 맞으신다면 이준현 힐러가 맞으신다면 맞아요. 그 당시에 그냥 필러라고 그냥 알고 있었을 건데 필러가 아니에요. 필러는 기존에 다른 업체들이 이미 하고 있었던 거고 힐러는 다른 개념이었고 요즘에 좀 더 알려지기 시작했죠. 이게 되게 아프죠. 맞으실 때 기억 안 나세요? 엄청 아프죠. 주사기로 맞으셨죠. 예, 네, 뭐 이게 원체 아프기 때문에 최근에 안 아프게 해주려고 통증을 감소시킨 것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주사기로 원래 맞았었는데 이게 전용 인젝터가 개발됐어요. 리주메이트라고 약간 덜 아프게 하는 전용으로 그 놓는 게 생겼거든요. 이게 이 9개의 주사침이 조그맣게 달려가지고 요즘에 그 보면 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영유아들 불주사 맞을 때 우리는 여기 지금 자국이 나 있어요. 맞아요. 여기 튀어나온 사람은 오래된 사람이 옛날 좀 나이가 있는 사람이고 요즘 애들은 그 침이 되게 멸균침이라고 되게 보이지 않는 되게 미세한 침이서 그 딱 해가지고 이 9개 점이 나요. 근데 금방 없어져요. 한 3개월 뒤면. 이게 똑같아요. 그 9개 멸균침으로 놓기 때문에 주사기보다 안 아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을 줄여줘서 요즘에 좀 더 많이 맞고 가격대도 좀 내려갔을 거예요. 예전보다. 그리고 아예 용액에다가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넣어서 리주란 HB 이거 좀 더 비싼 고급형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리주란 힐러가 지금 좀 그동안 인지도가 없었는데 올라가면서 그때 뭐 아는 사람만 맞는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 좀 많이 알려졌어요 이제. 그래서 좀 매출도 올라오고 네. 좀 그 수출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주가에 지금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흐름이 좋고요. 그리고 클래시스 얘기할게요. 슈링크 300샷 얘기했는데. 네. 그 카트리지가 있거든요. 카트리지가 보통 18,000샷 정도 나올 거예요. 17,000에서 18,000샷. 일반인들은 300샷 정도 맞거든요. 와, 전신 다 맞으면 700-800샷 맞아야겠죠. 근데 그걸 한 번에 맞으면 좀 그런데 그 무리해서 맞으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면 내일 당장 호캉스를 가야 되는데 내일 당장 호캉스 가서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에 올려야 되는데 네. 피부 상태가 안 좋으면 무리해서 맞을 수도 있는데 뻘개질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근데 그렇게 어쨌든 300에서 500샷을 1인당 맞는다고 쳤을 때 60-70명 맞으면 한 카트리지가 다 닳아버리잖아요. 그 소모품을 계속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네. 매출이 발생되는 거예요. 계속 클래시스. 주기적으로. 네. 그게 좋은 거고 그리고 클래시스는 무조건 브라질을 봐야 돼요. 지금 그래서 브라질 코로나 확진자만 치고 있거든요. 브라질이요? 지금. 왜냐하면 얘네가 클래시스가 매출액 기준 수출 비중 54.8이고 그러니까 수출이 내수보다 더 많아요. 근데 수출을 브라질이 근데 수출 한다고요? 중에 브라질이 단일 국가로 얘네 혼자 12%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브라질이 바디 성형을 제일 많이 해요. 그렇죠. 브라질 삼바 축제랑 이런데. 맞아요. 엉덩이에 그 뭘 정말 아, 너무 이게 이거 좀 네. 가슴보다 엉덩이 성형 그렇게. 아, 네, 알아요. 저 브라질 인스타. 손 주의하라고 방금 피디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브라질 저기 그나마 제가 안 해서 다행인 거예요. 브라질 네. 지금 큰일 나요, 제가 하면. 브라질 저기 뭐야 인스타그램에 뭐 슈퍼스타들 보면은 네. 예, 다 거의 강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는데 지금 그래서 계속 그걸 확인하고 있는데 코로나19 누적 사망 확진자 수는 아니 사망자 수는 미국, 브라질, 인도 순이거든요. 지금 급격하게 인도가 올라오는 거 아시죠? 그렇죠. 지금 그 목재가 부족하대요. 화장할 뗄감이 네. 없어서 맞습니다. 갠지스강에 떠다니고 있는 거지. 버려가지고 네. 그냥 네. 시체가. 네. 근데 지금 브라질은 다행인 게 네. 지금 이거 때문에 오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클래시스가 이제 반등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니까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주까지 7만 명에서 8만 명이었거든요. 하루에. 네. 지금 이틀 연속 갑자기 3만 명대로 급감했어요. 그리고 하루 사망자가 이틀째 1,000명 미만이었어요. 바로 그 3일 전까지만 해도 1,000명 이상이었거든요. 하루 동안 1,000명씩 죽었어요. 브라질이.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백신 1차 접종자 수가 20.09%까지 올라왔어요. 벌써. 우리나라는 10%도 안 돼요. 지금. 근데 2차 접종 완료자가 9.89. 이 명수로는 무려 2,093명, 5,857명이 2차 접종을 마쳤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올라오면 지금 1차 접종자 20.09가 달성되기까지 4개월 걸렸어요. 브라질이. 네. 되게 빠르게 맞고 그러니까 빠르게, 있어요. 지금. 예, 빠르게. 지금 벌써 4,253명, 9,769명. 코로나 확산세가 인구만큼 맞았어요. 일단. 네. 인구가 워낙 많아서 그런데 네. 그래서 이것만 올라오면 돼. 이거 클래시스는 브라질만 올라오면 돼. 이 브라질이 너무 크 브라질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다른 데는 다 한 자릿수예요. 다른 나라는.
다른 나라는. 아. 그래서 브라질이 무조건 살아나야 돼. 그래서 이게 좀 살아나는 게 있어서 예. 지금 반응이 있지 않나 싶고요. 반응이 있어요. 이게 박스권이 굉장히 지금 오래 가고 있거든요. 지금 박스권에 상단까지 올라왔어요. 박스권이 어제.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네, 이 박스권이 차트를 잠시 보여주실까요? 영원히 네. 갈 수는 없거든요. 근데 영원히 네. 갈 수는 없는데 이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응축된 힘이 터지면 크게 터질 수도 있어요. 근데요, 지금 박스권 바로 위에 아주 두터운 매물대가 15만 5천 원까지 있어요. 네, 엄청나게 많죠. 그것도 18, 19, 20, 21 계속 거기서 내려갔던 데라 매물이 중첩적으로 쌓여 있을 거예요, 지금. 거기다가 이게 최근에 맞은 음봉이 이게 실적 때문에 맞은 음봉이 아니라 이 갑자기 대주주가 블록딜을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갑자기 음봉이 떨어져가지고 이걸 지금 회복하기 힘든 거거든요, 지금. 네,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네. 그러니까 이게 어딘가로는 뚫리는데 실적이 좋아진다고 가정했을 때 위로 뚫릴 가능성이 높죠. 2018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2018년에 1년을 지지부진하게 하다가 이른바 뭐 이거 기술적 분석에 삼각 깃발형이라고 하잖아요. 삼각 깃발을 뚫는 순간 이 힘이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이게.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를 뚫을 공매도랑 박스권 매물을 뚫을 것은 실적밖에 없어요, 실적. 근데 여기 브라질에 여기 대리점이 있는 거예요. 예. 이 브라질 대리점 실적이 오르려면 예. 이 코로나 확진자가 떨어지고 사망자가 줄어야 돼, 무조건. 근데 네네. 지금 줄어드는 기미가 보이잖아요. 예. 이 그래프가 코로나 그래프가 사망자 수, 확진자 수 그래프가 꺾이면 예. 클래시스 그래프는 위로 올라요. 네. 이 브라질 코로나 확진자 그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제공하는 그 그래프 있어요. 들어가 보세요. 존스 홉킨스 코로나 19 치면 나와요. 네. 거기서 그 브라질 거 꺾이는 거 확인하시면 얘는 오른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 지금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소식이 나와서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오는 7월부터 1차 접종만으로 공원과 등산로 등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하고 또 9월 말 이후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도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6월부터는 1회 접종자에 한해서 집계 모임일 경우 인원 제한을 제외한다는 소식입니다. 우리도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가 조금씩 완화되는 흐름이 네, 나오고 있네요. 지금 오늘 준비한 주제에도 또 좋은 소식이네요. 지금 네, 어제 여행주가 갔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행주 하나투어랑 뭐 참조원이 모두 다 날라갔잖아요. 그 후속은 무엇일까? 그 관점에서 이걸 갖고 온 거예요. 바로 K뷰티죠. 자, 내년에는 네. 비행기 티켓을 돈 주고 살 수 없다는 뉴스가 어제 나왔어요. 그쵸, 돈 주고도 못 산다. 이미 선 예약이 다 꽉 찼어요. 네. 그러면 여행 티켓 끊었잖아요. 네. 그 다음 뭐 할 거냐 이거죠. 병원을 가야죠. 이제 미친 듯이 병원을 가는 거예요. 예쁘게 만들어야죠. 제 몸과 만약 얼굴을. 이 시나리오가 맞다면 네. 의료기기 업종이 급등하게 돼 있어요. 지금 네. 미용 의료기기가. 네. 그래서 관점에서 갖고 온 거고. 아, 찰떡입니다. 어제 우주항공도 기다릴 시간 없이 급등을 해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날라가 버렸거든요. 아, 지금 이 마지막으로 휴재를 할 건데 휴재는 사실 가장 복잡해요. 지금 사실 가장 복잡한데. 저의 사랑. 이 질문을 해주시죠. 네. 제가 휴재리요. 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균주 소송이 네. 휴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이게 사실 제일 복잡한데 휴젤이 네. 왜냐하면 제일 잘 되고 있고 경쟁이 제일 치열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휴젤이 1위로 올라섰어요. 원래 1위가 아니었죠. 가장 처음에 누가 1위였죠? 원래 우리나라 시장은 엘러간에서 만든 보톡스가 점령하고 있었고 엘러간. 미국 회사가 만든 보톡스가 점령을 하고 있었고 네네. 그래서 그냥 피부과 성형외과 가서 맞는다고 하면 보톡스를 맞는다고 하지 굳이 메디톡스에서 만든 메디톡신을 맞았어요. 휴젤에서 만든 보툴렉스를 맞았어요. 대웅제약에서 만든 나보타를 맞았어요. 누구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죠. 친구들 가운데서도. 나 오늘 병원 가서 보톡스 맞았어. 그렇죠. 그리고 의사도 보톡스라고 하지 보통. 네. 그걸 굳이 이렇게 제품명을 표현해 주지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엘러간이 너무 대명사가 됐는데 고유명사가 돼버렸는데 메디톡스가 그 3분의 1 가격으로 처음에 치고 들어와서 시장을 깎아 먹은 다음에 휴젤이 등장을 해서 휴젤 등장했는데 둘이 1, 2를 다투고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메디톡스 대웅제약의 균주소송이 터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 독이기 때문이에요. 보톡스가 그래서 이걸 펴주는 거 아니에요. 그걸 조금만 많이 써버리면 치명적인 독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육을 죽이는. 그래서 어디서 거죠? 나왔는지를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참치캔을 통조림을 따다가 손을 뱉는데 통조림 그 캔 날에서 그 균주가 나왔다. 아니면 또 말을 키우고 있는데 마구간에서 똥을 치우다가 마구간에서 균주를 발견했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메디톡스가 혼자 이제 시장을 다 먹고 이제 장악하고 크고 있었는데
열이 받는 게 보다 좀 위기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균주에 대해서 걸고 넘어지자 대웅제약이라는 거대한 제약사에서 자기도 성장을 해야 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싸움이 막 붙어서 지금 일단 미국에서 일단 한번 이겼죠. 메디톡이 일단 한번 이겼죠. 근데 문제는 미국에서 대웅제약하고 싸워서 일단 한번 이겼는데 문제는 더 거대한 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식약처가 있었던 거예요. 식약처가 메디톡신에 대해서 다 허가 취소를 시켜버렸어요. 허가받지 않은 원액을 사용했다고. 네. 근데 또 한 번 반전이 일어나는 게 그래서 대전지법에 효력 정지 신청을 해서 대전지법이 그걸 받아들여줬어요. 그래서 지금 효력 정지가 돼서 지금 일단 팔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대전지법이 효력 정지를 시킨 거지 식약처와의 소송에서 끝에 이긴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그게 또 남아있어요. 그래서 머리가 엄청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 사이에 휴젤이 뭐였냐면 휴젤이 밖으로 외국에서 파는 게 이름이 보툴렉스가 아니라 레티보예요. 레티보가 지난해 10월 달에 중국 판매 허가를 받았는데 대웅제약하고 메디톡스는 중국 허가를 못 받은 상태예요, 지금. 중국 시장에서는 엘러간의 보톡스, 중국 란저우의 BTX-A, 프랑스 입센, 디스포트 이거 딱 세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중국의 그동안 그 증권사 보고서에 중국의 그레이 시장이라고 이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라고 다 메디톡스, 대웅제약 뭐 이런 휴젤 보고서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다 암시장이었던 거예요. 근데 증권사 보고서에서도 암시장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렇게 추정했어요. 실적을 다 지금까지도. 네. 왜냐하면 업계에서 그게 관행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식약처가 이게 허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다 불법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메디톡스 대웅제약이 자기만 피보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솔직히 말해봐. 너네는 안 그랬어? 휴젤 너네는 안 그랬어? 뒤에 뭐 휴원수는 안 그랬어? 너 파마리서치 너네는 안 그랬어? 다 걸고 넘어지는 거 그동안 따이공이라고 나오잖아요. 면세점에서 보따리상이 보통 어떻게 했냐면 보따리상이 그걸 받아다 보톡스 받아다가 암시장에 갖다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증권사 보고서에서도 그 암시장의 존재를 인정해서 보따리상이 요 정도를 팔았을 그렇죠. 것이다 추정을 해놓고 있었는데 네. 그걸 불법이라고 해버리니까 지금 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휴젤이 중국에서 허가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가장 유리한데 지금 그렇다고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 이 지금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싸움이 결국 확전돼가지고 다른 보톡스 업체한테 피해를 입힐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위기인데 일단 중국의 허가를 받았다는 건 지금 되게 커 보여요. 왜냐하면 네. 미국에서 메디톡스가 이겼다고 하더라도 식약처 때문에 국내에서 싸우고 있어서 정신이 없거든요, 지금. 그리고 휴젤도 미국의 FDA 승인 신청을 했어요, 지금. 네. 만약에 미국에까지 받아들여지면 휴젤이 중국, 미국을 둘 다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랑은 상상할 수 없는. 일단 주가상으로는 10개월 선을 지키고 있는 걸로 봐서 세력이 지금 이 나가진 않았어요. 휴젤은 10개월 선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고점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 병원 가서 하는 네. 것들 있잖아요. 뿌띠부터 리프팅까지 하는 거를 그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주식시장에서 한번 베팅을 해볼 만한 찬스가 왔다 이거. 왜냐하면 지금 여행주는 급등했거든요. 여행주는 단기적으로 일단 부담스러워요. 지금 보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못 올랐죠. 휴젤이 공매도 부담이 좀 있지 않나요? 지금 이런 게 그러니까 전고점이 있는 게 다 네, 공매도예요. 네, 코스닥 공매도 한 2위 정도. 적어도 5위 안에 드는 걸로 알고 그러니까, 있는데 그래서 지금 상단에서 계속 막혀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고점이 있는 것들은 돼야. 공매도들이 다 노려요. 예. 왜냐하면 거기서 떨어질 확률도 있으니까. 그런데 예. 그 공매도가 만약에 네. 실적이나 이런 걸로 거기 돌파가 되는 순간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게 완전 지렛대 역할을 해버려요, 공매도가.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이 피해를 본다는 게 아니라 공매도 세력은 돈이 많아서 예. 자기네가 그냥 두 배 돈을 쏟아부어서 위로 쏴버려요, 그냥. 예. 지네 거 어차피 그 공매도 그거는 단기 그 손실 처리해버리고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면 더... 그 오히려 더 쳐버리거든요. 근데 휴젤이 일단 분기 영업 최대를 냈고 1분기에 네. 역사상 분기 최대 영업이익을 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 중국 허가가 큰 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 분위기 자체가 지금 휴젤 네. 하나만 보면은 좀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보는 거잖아요. 네. 여행주가 떴는데 지금 아까 좋은 소식도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률 올라가고 이러면 이쪽이 안 떴거든요, 지금. 알겠습니다. 의료기기 쪽에 오스템 임플란트만 특이하게 떴고 예. 치과 쪽만 예. 미용 의료기기 쪽이 전혀 뜨지가 않았는데 자, 알겠습니다. 지금 감이 이상 수상해요 지금. 자 그렇다면 감이. 오늘 특히 휴젤과 클래시스를 중점적으로 봤어요. 가장 선호하시는 기업이 혹시 있을까요? 휴젤, 클래시스, 파마리서치까지 봤는데 네. 파마리서치는 뭐 차트를 안 보여줬는데 다 좋아요. 지금 밑에서 네.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짧게 요약 정리해 주십시오. 시간이 클래시스랑 너무 많이 갔습니다. 파마리서치를 좀 더 좋게. 아, 그래요? 보톡스 약간 논란이 좀 너무 시끄러워서 휴젤 같은 경우에는 예. 그래서 이
파마리서치는 박스권 돌파를 성공을 한 지금 성공을 하고 있고 네. 클래시드는 지금 아직 박스권 돌파를 못했는데 네. 결국 언젠간 터진다 알겠습니다. 이거 네 그래서 좀 예 그걸 한번 재보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코로나 피해주였던 종목군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다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 K뷰티 관련해서 의료기기 회사들의 주가는 반응이 안 됐다. 다음 차례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